안녕하세요. 손뜨개 천쌤이에요. 오늘 함께 만들어 볼 뜨개 소품은 귀여운 가위 키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를 소개할게요. 그레이 색실, 그 다음에 핑크 색실. 핑크 색실로 여기 가운데에 포인트를 줄 거예요. 그리고 돗바늘, 코바늘 5호 가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저와 함께 귀여운 가위 키링을 만들어 봐요. 실을 감아서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세요. 코바늘을 실 밑으로 넣고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교차되는 부분을 엄지와 중지를 잡고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리고 짧은 실을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그럼 여기 매듭이 생겼어요. 매듭 부분을 잡고 사슬 6코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이 짧은 실을 감추면서 원 안에 짧은 뜨기 10코를 해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원 안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두 가닥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반복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짧은 실은 잘라주세요. 지금 가위 손잡이 부분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가위 부분, 기다란 부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슬 12코를 해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 바로 사슬 밑에를 잡고 뜨시면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 번째 코에 긴뜨기로 떠줄 거예요. 실을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하나, 둘, 세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서 세 가닥을 통과시켜 주세요. 맨 마지막 코에는 한길 긴뜨기로 떠줄 거예요. 나머지 코는 긴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긴뜨기 9코를 해줬어요. 이게 마지막 10번째 코에는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실을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실을 감아 두개 빼고 다시 실을 감아서 두개 빼고 하나, 둘, 세 번째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테두리는 빼뜨기로 마무리해 줄게요. 바로 이렇게 코바늘 넣고 빼뜨기로 해주시면 돼요.
옆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뒤에까지 보시면 코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다가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처음에 빼뜨기 한 코에다가 바로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가위 한쪽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실을 잘라서 코바늘에 걸려진 실을 쭉 빼주세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겨서 코바늘을 그 앞코에다 넣고 나머지 짧은 실을 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로 마무리할게요. 실 사이에 바늘을 넣고 나머지 실을 감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가위 한쪽이 완성이 됐어요. 하나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실을 감아서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사슬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짧은 실을 감추면서 짧은뜨기 10코를 해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원 안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손잡이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사슬 12코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 11, 10. 10번째 코에 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코.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로 해주고요. 나머지 코는 긴뜨기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실을 감아서 넣고, 실을 가져와 두개 빼고, 다시 실을 감아서 두개 빼고, 그리고 기둥코 자리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테두리는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면 돼요. 빼뜨기한 부분에 첫 번째 코를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가위 한쪽이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서 실을 잘라서 쭉 빼주세요. 그리고 뒤를 돌려서 밑에서 앞쪽 코에다가 코바늘 넣고 실을 이렇게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실을 실 사이에 감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실들을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위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가운데에 포인트를 핑크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실을 감아서 동그란 원을 만들어 주세요. 교차되는 이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세요. 원 안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럼 사슬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짧은 실과 이 원은 꼭 잡고 놓치지 않도록 잡고 떠주세요. 원 안에 짧은뜨기 7코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그리고 이 짧은 실은 쭉 잡아당겨 주세요.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실을 잘라주세요. 코바늘에 걸려진 실을 쭉 잡아당겨 주세요. 여기 짧은 실 달린 곳으로 뒤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앞에 코에 코바늘 넣고 방금 자른 실을 안으로 갖고 와주세요. 여기 짧은 실 달린 곳이 안쪽이에요. 이두 실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잘라주세요. 이 부분을 이제 글루건으로 붙여볼게요. 손잡이 위쪽으로 글루건을 싸서
쳐주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부분도 글루건을 싸서 붙여주면 귀여운 가위가 완성됐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든 가위 너무나 귀엽죠?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키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실로 예쁜 가위 만들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뜨개 천쌤이었습니다.